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마빈 콘텐츠로 하는데 오늘의 콘텐츠는 뭐냐? 즉석입니다. 바로 밀레시안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마빈의 G21 팬아트 공모전. 자, 응모기간 이렇게 되어있고요. 당선자 2월 1일. 자, 팬아트 주제는 첫 번째, G21 수호자의 길 일부 시나리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팬아트. 두 번째, 수호자의 길 2부의 결말을 그린 팬아트.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는 보니까 2번을 하면 2번은 좀 시나리오 예측이라서 2번은 이미 제가 저는 해가지고 됐고 1번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팬아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상 내역이 와 쩔어. 아이맥 뭐 G20의 아트북 서피스 프로 이거 가지고 싶다. 이거 짱 좋은데 이거 진짜. 이거 노트북인데 휴대용 노트북인데 마빈이 잘 돼요. 자, 전문가의 모니터. 오케이, 알겠어. 가자, 가자. 자, 일단 먼저 포토샵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토샵 키고요. 마빈욱이 이거 홈페이지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팬아트가? 그냥 A4로 넣어도 되나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A4로 알겠어. 자, G21 일부 시나리오를 가장 잘 드러내는 팬아트라고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가자, 가자. 여러분,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 지금. 전 굉장히 지금 진지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할 거예요, 진지하게. 오케이, 오케이,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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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릿, 가릿, 가릿. 자, 자, 진지하게 해서, 자, G21, 일부 시나리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팬아트. 일부 시나리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팬아트. 자, 틀어주고. 아, 이만 돼 있다. 자, 갑니다. 어디 보자. G21 일부 시나리오를 G21 아이고 G21 G21 일부 시나리오. 아, 그렇게 안 보이네. G21 일부 시나리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팬아트. 밀레시안님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자, 이게 주제거든요. 진지하게. 이제부터 진지 모드. 자, 진지하게 돼. 자, 뭐가 있었지? 자,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가 있죠? 인상적이었던 부분. 인상적이었던 부분. 일부 시나리오 인상적이었던 거. 인상적이었던 거 뭐가 있지? 뭐가 있었지? 어디 보자.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죠? 인상적이었던 거. 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컷신에서 모르콴이 죽는 장면이 안 나왔어. 너무 화가 나. 어허, 하자 그걸 할 수는 없고. 뭐가 있을까? 인상적인 거. 인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아, 맞아.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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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제 여러분 제가 그릴 건 뭐냐냐? 자, 여러분 제가 그릴 게 딱 나왔습니다. 자, 제가 그릴 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바로 이겁니다. 저는 자, 여러분 저는 밀레시안이 알터 뺨을 후려치는 장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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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도로 좀 잡을게요. 좋아, 이거다. 이거지. 일단 구도를 좀 잡겠습니다. 구도를. 뺨을 후려치는 장면인데. 저는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임마. 욕할 순 없고. 약간 역동적으로. 빠샤이 빠빠빠빠. 쭈 뽀뽀뽀.
촤 이거 알터 일단 대충 대충 그리네 대충 정신 차려 임마 하면서 좋아 대박이다 맞아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 정신 차려 알터 일단은 먼저 알터의 모습이 어떻게 했죠? 나만 때렸어? 나만 때린 거야 지금? 아직 저만 때린 겁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요 여러분 나만 때렸어? 알터 있냐 알터 어디서 기사단 기사단 어디냐 기사단 마비노기 알터 이혜영님 어서오세요 왜 안아줘야 되죠 여러분?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들 여기는 어? 여러분 여긴 전쟁터예요 찌질 짜면 죽어요 바로 오케이 자 구도를 좀 잡겠습니다 구도 알터 알터의 뺨을 어떻게 후려쳐야 재밌을까 알트 뺨 정신 차리라고 하는 뺨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그 전쟁터라니까 전쟁터 어떻게 그리는 좋을까 좋아 어떻게 그리는 좋을까 주먹? 나 같으면 주먹으로 때렸어 주먹빵?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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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터 있어 알터 이게 이런 알터라고 생각하면 이게 알터라고 생각하면 정신 차려 임마 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였어 맞아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정신 차려 임마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좋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감각을 찾았어 나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 정 망설임도 없이 그냥 정신 차려 임마 하면서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재밌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좀 느낌을 살 수 있을까 어허 어떻게 해야 느낌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잘 못 그립니다. 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터. 아, 딱 그림 그리기 참 힘들어, 알터. 제이제니 어서오세요. 아, 저는 알터를 때리는 걸로 왔다 그리려고 했습니다. 자, 리로레이 어서오세요. 어제 스타트에서 봤죠. 하라는 공부만 하고. 아, 그건 너무 트레이싱이야. 너무 트레이싱이야, 그거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해야 돼. 아, 이거 그림이 너무 세로다. 가로로 하자. 가로로 어떻게 돌리지? 라누나 이거? 297? 2910,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롱. 자, 구도를 그려봐야 돼. 일단 그려봐. 일단 그려봐. 정신 차려. 빠샤잇. 일단 그려봐. 알터. 그렇지. 오케이. 알터. 정신 차려 임마. 빠샤잇 임마. 왜 웃고 있어? 이거 웃는 얼굴로 하네 이게 자꾸만. 오케이 여러분 알겠어 저는 좀 특수한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알겠어 가리 다시 라누나 이거 어떻게 90도로 돌려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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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297 1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여러분 저는요 좀 다르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그림을요 좀 다르게 그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자 일단 레이어 하나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일단 스케치를 할 거야 스케치를 할 거야 일단 스케치를 일단 할 거야 밀레시안이 알터에 뺨을 때리는 모습입니다 정신 차려 임마 하면서 철썩 그냥 어? 오케이 꽥 오케이 알터 알터 정신 차려 임마 하면서 철썩 아 이게 아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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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대충 스케치 그렸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색다르게 했습니다 원래 예술이라는 건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잠궈주시고요 자 잠국이 어딨지? 잠국이 어딨지? 왜 잠국이 안되니? 잠국이 왜 안돼? 잠국이 잠국이 아 있구나 됐어 자 이거를 이제 저는 선과 면으로써 약간 피카소 느낌으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어딨지? 선 선 어딨어 선 선 선 어딨어 선 라누나 선 어디서 이거 선 어디서 가요 선 라누나 선 어딨어 선 이거 라누나 이거 서 있어 여기 있다 있다 오케이 어 좋았어 좋아 좋았어 자 이거 갑니다 이걸로 일단은 먼저 어 그려주고 선이 왜 이렇게 얇지? 알아서 하라고? 어디 그럴 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어? 선 굵기 어떻게 이거 빨리 알려줘. 어? 자. 어 다세 어서 와. 오케이. 오케이 저 선과 면으로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이 될 거야 오케이 좋았어 오. 오케이, 한번 그려보자고. 좋아. 좋아, 좋아. 자. 아, 아니야. 다시. 다 먼저 인물 먼저. 얼굴 먼저. 얼굴 먼저. 그다음에 코, 눈, 좋아. 약간 형상화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란 누나? 왜 날 안 도와줘? 어? 자 좋았어 됐어 됐어 자 인간 캐릭터는 이 정도면 되고요 자 알터를 그려봅시다 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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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물이라고? 아니 내가 뭐 다 도와달래? 선 굵기 조절하는 거 아니야? 선 굵기 이거 이거 어? 좋았어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 너무 못 걸 손댈 수가 없다고? 예술을 몰라보는 거야? 기다려봐요 응? 예술이라는 건 원래 쉽게 나오지 않는 거라고 그렇지 아 마음에 드는데 나 이거? 어? 이거 약간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어 이거 약간 마음에 드는데 기다려봐 자 이거를 이제 밑에 거 그림을 지우면은 그렇지 겁나 멋있어 아 겁나 마음에 들어 이거 눈 하나만 지우자 이거 눈 하나만 지우면 돼 이거 눈 하나만 눈 하나만 지우자 니마 이거 눈 하나만 지우자 이거 겁나 멋있어 좋았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이거 하나만 지우자 이거 오양 3구를 됐다 아 됐어 겁나 좋아 취소 이때 입을 지우자 그렇지 이거 지우고 됐어 야 좋아 아 마음에 들어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중형이 남아있어요 색칠이 아 누나 이거 선 원하는 거 어떻게 집어 이거 원하는 거 이거 자꾸 이상하게 집혀져 아 좀 진짜 도와줘 진짜 좀 어떻게 해 이거 자꾸 뭐 이 선만 집혀줘 왜 자꾸만 어허 이런 게 아닌데 모른다고? 뭘 몰라 알잖아 어? 전화할 테다 레이어가 왜 이렇게 많냐고? 아 여보세요. 아 좀 알려달라고. 아 너무 이상해. 아니 빨리. 이거. 아니 빨리 어떻게? 저거 왜 저래? 야 저러면 어떻게 색칠해? 아니 이거 선 어떻게 옮겨 이거 내가 원하는 걸 짚고 싶어. 짚고 싶어? 어. 아. 알려줘 빨리. 어. 그 위에 그 십자가 모양 있지? 십자가 모양? 어. 그걸로. 어. 근데 그걸 선택하면은 어. 자꾸 이거 하나밖에 안 돼 이거 이렇게 보다시피 하나밖에 안 돼? 어 이거 전체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냥 특정 부분만 이거 이 선 말고 다른 선을 옮기고 싶어 아 약간 그러면 레이아웃이 너무 많아 넣고 근데 아 레이아웃 그러면, 자체로 해야 되냐? 그냥 이거를 다 선택해서 커트로 이 해가지고 하나로 합해 아 다 선택해서? 그래 제가 해볼게 어. 다 선택해서 다 선택이 안 되는데 컨트롤이 뭐? 안 돼? 아 그림 이상했어. 아! 내 탓 아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아 진짜 못 그리네.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일단 알아서 해볼게요. 야, 감사합니다. 어? 내 알턴 저러지 않은데? 자, 랄라팡이 감사합니다. 자, 아 이거 뭐 이상이었어 어디갔어 이거
이제 클릭이 안 돼, 클릭. 이건 뭐 안 보여. 에이씨, 모르겠다. 어? 기다려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색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짜증나.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닌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포토샵을 열어서 선을 따면 어떨까요? 아니, 그것도 좋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자, 이거를 헤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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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그렇지, 선을. 그렇지.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살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에이, 모르겠다. 에이, 짜증나. 구멍 막고 보자, 일단. 에이, 모르겠다. 야, 알터 뭔 색깔이야? 회색빛 색깔. 회색. 그렇지, 회색. 좋았어. 아니야, 약간 좀 더 회색이야. 그렇지, 이 색깔이다. 그렇지. 색칠놀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요, 아셔야 합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술이라는 건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건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물감 부으면 안 돼. 물감 부으니까 안 돼, 더. 액션 페인팅. 물감 부으면 안 돼. 직접 수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야. 좋았어. 이게 무엇일까, 대체? 내는 거에 만족을 두자. 자, 여기다가 알터라는 걸 좀 표시하기 위해서 알터의 빨간 문장으로. 자, 뭔 색깔이요? 이쯤에 이렇게 알터의 문장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이건 대체 뭘까?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응? 아주 좋아. 굉장히 좋아요. 이 색깔은? 빨간색은 내 거니까 내가 때리는 거. 좋았어. 좋았어. 아우. 완벽해. 이렇게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림을 그릴 수, 이게 예술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살색이 어딨지? 살색이라는 살구 색깔 어딨지? 살구 색깔? 아, 생명인가? 살구 색깔을 보기 힘들어. 똥색인데, 이거는? 좋았어. 좋았어. 아, 8부분 검정색이라고? 그럼 검정색 지금 수정하면 됩니다. 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가자,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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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즈아. 좋았어. 가즈아! 오케이. 좋았어. 가즈아. 자, 검은색으로 하나 더 칠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어허, 좋아요. 자, 여기서. 아니, 다시 그려줄 필요 없어. 늦었어. 늦었어, 이미. 알터의 갈색 머리 색깔. 이거는 아트 디렉터 분들에 대한 모욕인데, 느낌이. 좋아.
살구 색깔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아트 디렉터 분들에 대한 모욕 같은 느낌인데 이건? 퇴출당할 것 같은데? 머리카락. 그렇지. 좋아.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아, 눈 색깔은 확실하게 표현해줘야죠, 눈. 알터 색깔 초록색.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밝은 초록색이야. 좀 더 밝아야 돼. 했어. 자, 여기다가 청록색이 약간 들어가네. 가슴팍에 약간 이쪽에 청록색이 살짝 들어가네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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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작품 나온다, 작품 나온다, 작품 나온다, 작품 나온다. 좋았어, 작품 나온다. 좋았어, 좋았어. 이거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배경화면 색깔로 갖다가 뭘 칠해줘야 할까? 배경화면 색깔로 뭘 칠해줘야 할까? 배경도 또 하나의 미술이다. 배경도 또 하나의 미술이다. 표현해 줍시다. 배경도 또 하나의 미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하나의 예술로서 승화시키자. 아주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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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마음에 들어. So beautiful.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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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좋아. 아, 너무 좋아.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피카소 하나의 그 작품 그 자체가 된 것 같아. 어? 마리아누나 어서 와. 좋아. 아, 너무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됐다. 됐다. 끝났다. 저게 뭐라고요? 나한테 고정관이 좀 필요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끝났다. 제출하자 이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분. PNG. G21 간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 투표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자, 작품명. 작품명. 알터의 뺨을 때리는 밀레시안. 작품명. 여러분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가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림 투척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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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TP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고 갈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자, 한번 노트북 한번 타봅시다, 한번. 자, 노트북 한번 타봅시다. 노트북. 가자. 어디서 공모전. 좋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공모전. 공모전. 이런 거를 약간 현대주의 미술로 표현한 알터의 뺨을 때리는 밀레시안. 현대주의 미술을 표현한 알터의 뺨 때리는 알터 뺨을 때리는 밀레시안. 좋아요. 좋아. 가자. 가자. 작품 설명. 작품 설명. 현대 미술, 현대주의 미술식인 피카소 형식의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양식의 그림입니다. 본 그림은 라누아가 전하네요.
여보세요? 멈춰. 본 그림은 본 그림은 야, 그거 진짜 아니야. 안 돼, 올리지 마. 알터의 뺨을 때리는 밀레시안의 모습을 그만해. 형상화하여 나타낸 작품으로서 제가 야, 내가 다시 그려줄게. 그만해. 뺨을 때리는 선택지를 그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가장 인상에 남은 작품을 약간 인상주의 화가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란누나? 야, 나 진짜 진심 진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진짜 너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가즈아! 가즈아! 수고하셨습니다. 가즈아! 가즈아! 여러분 빨리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빨리 좋아요. 여러분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빨리 빨리 추천 눌러주세요. 빨리 가즈아! 여러분 빨리 추천 눌러주세요. 빨리 자 빨리 추천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드디어 제 작품이 이 여기에 걸렸네요. 여러분들, 자 재밌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러면 다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가즈아!